정말 반갑습니다. 가수 에인입니다. 아, 춤이 너무 열정적으로 췄더니 옷이 자꾸 삐져나오네. 와.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셨어요?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셨어요? 여러분 저와 함께도 즐거운 시간 보내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까? 준비된 사람 소리 질러. 함께할 수 있어요.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와, 많이 와주셨어요. 어디까지 계신 거지? 안녕. 안녕하세요. 저희 앉아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잘 보이고 잘 들리나요? 뒤에 계신 분들도 제가 잘 들리나요? 네.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분위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지금. 관객석에서도 아름다운 얼굴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렇게는 잘생긴 여자들과 예쁜 여자들과 잘생긴 남자들만 다 있나봐요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자, 제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핸드폰 플래시를 켜주셨어요. 다같이 혹시 지금 혹시 한 번 더 가능한가요? 핸드폰 플래시 한 번씩 다같이 켜주실 수 있을까요? 너무 예뻐가지고. 와, 와. 앞에 여기 조명 잠깐만 꺼주세요. 무대 조명 꺼주시고, 저도 꺼주시고. 와. 여러분들, 너무 아름답죠? 아름답죠? 자, 뒤에 계신 분들께서 이 조명을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려면,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하는 거라서, 이 핸드폰 플래시를 저를 향해서 비추지 마시고요. 뒤를 향해서 비춰주세요.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하는 5월의 첫눈입니다.
스럽네요. 앞에서 저는 솔직히 앞에 빅뱅 선배님들 공연하고 가신 줄 알았어요. 네, 앞에서 너무 잘 떼창도 따라해 불러주시고 신나게 놀아주시길래 아 어떡하지 발라드 준비했는데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? 라고 걱정했는데 괜찮아요? 조금 이 더운 날씨 좀 시원해지셨나요? 그럼 다행이네요. 네, 이렇게 발라드만 부르고 가면 에인이가 아니죠, 그쵸? 오늘 날씨에 발라드가 좀 잘 어울리긴 하는데 한국밖에 준비를 못했어요. 여러분들 식재니까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발라드 더 불러드릴까요? 뭐 불러드릴까요? 항상 한국밖에 준비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저녁하늘이라는 곡 아세요? 저 이런 수록곡은 알겠습니다. 네가 가도 사랑은 마지막 사랑스러운 이별이 겪고 봐도 아직도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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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마음에 걸려 가끔씩은 좋아서긴 하고 더 가끔씩은 행복의 맛을 봐도 아직도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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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? 어떤 거야? 뭐라고요? 헤븐? 헤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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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시작한 거야? 똑같은 거네? 같이 불러주실 거예요, 헤븐? 알겠습니다. 여기서 부르라고? 제가 여기서 불러요? 알았어. 얼음꽃이라는 곡은 제가 예전에 드라마 야왕에서 네 불렀었던 OST 곡인데요. 불러드릴게요. 가사가 잠깐만 이거 OST여가지고 눈물은 내 추억이 나를 놓지 못해 가슴은 내 기억이 너를 잊지 못해 하루도 하루만 볼 수 있다면 내 사랑을 이런 노래입니다. 제 노래 생각보다 아시는 노래가 많네요. 그렇다면 이 노래도 아시겠죠?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 여러분들 박수 얼마나 크게 치시는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몸에 손 대지 마.
해주셔야지 노래가 시작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한 곡이 더 불러드릴 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자, 똑같이 따라 해주셔야 돼요.
일 지우고 우려 없이 후회 없이 Come on sing. (웃음) 7월 1일 날 거의 3년 만에 드디어 신곡을 냅니다. 올 여름에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곡을 준비했어요. 올 여름 저희의 앨범으로 정규 앨범이에요. 그래서 노래가 진짜 많아요. 근데 그 노래가 하나하나 다 좋아요. 그래서 꼭 한 곡씩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3년 동안 준비했어요. 정말 3년 동안 준비한 앨범입니다. 네. 그래서, 꼭 그 앨범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나 너무 돌려주고 싶은데. 얼마 안 남았어요.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럼 제가 들려줘 하고 저희 매니저 언니 찾아봤는데 저를 째려봤어요. 정말,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데 못 들려드리겠어요. 네, 안무 스포 조금 드리면 뭐 이런 거? 지금 나보고 이래. 7월 1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올 여름 저 에일리의 목소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. 자, 이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모르시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. 제가 월드 DJ 페스티벌에서 공개했었던 신나는 EDM 곡인데요. 가사가 영어로 돼 있어요. 왜 영어랑 안 친해?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. Atmosphere, 이 공간 안에서 모두가 다른 얼굴들과 다른 성격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 담긴 곡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희 뒤에 앉아계신 분들 앉아계신 거 맞죠? 지금 아직도 앉아계세요?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! Come on!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!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올 한 주간에 뭐 과제하느라 뭐 연인과 싸우느라 친구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?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? 네, 마지막 곡 제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드리겠습니다. 자, 뛰어 준비됐습니까? 미칠 준비됐습니까? 미칠 준비된 사람만 소리 질러. 미칠 준비된 사람만 소리 질러.
우리 엘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와. 자,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마지막까지 예, 아무도 사고 없이 여러분들 막